화를 낸다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화가 두려움입니다. 이게 탁월한 통찰이에요. 학부모님들께서 화를 내고 애가 순간적으로 화를 내고 하는 것들이 그 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통찰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 제가 강남에서 생활지도부 근무했을 때 어떤 애에게 징계를 줬는데 전학을 요청하는 상황이 됐어요. 애가 죄질이 안 좋게 그래서 부모님께 통보했는데 몸에 문신을 잔뜩 하고 조폭 분위기 풀풀 나는 아기 아빠가 와서 왜 당신들이 뭐냐 그러면서 생활지도부장님 책상 위에 두꺼운 유리를 꽉 내리쳐서 깨뜨리더라고요. 다행히 피는 안 났어요. 그런데 학부모님 모시는 장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냥 저의 경험도 있지만 원서 3번을 수입해서 읽은 결과예요 말하는 즉 대화를 나누는 장소가 중요한데 대접받는 느낌이 있는 곳에서 해라. 교무실은 절대 안 된다. 시장 바닥 같잖아요. 교무실은 개인정보 보호도 안 되고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실 이런 곳에 모시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해라. 그분을 모시고 가서 차 한잔 대접하고 녹차 한잔 하실까요?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런데 마시면서 진정이 됩니다. 아이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셔서 학교까지 오셨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실토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어느 호텔 나이트클럽 영업부장인데 이사를 가버리면 근거지가 없어져서 생업이 막막하다. 결국은 그 폭력성이 뭐에서 나온 거예요? 두려움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때 제가 얘기해요. 아니 어른이 애하고 짜면 어떡해요? 어른이 어른하고 짜야지. 어른이 애하고 짜면 답이 없어요. 서로 알아들었으니까 어른들끼리 잘 해결해봅시다. 낮춰서 징계하고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직종 사람들은 이렇게 민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제가 형님 아우하는 후배가 있어요. 돌봄 치유교실 카페에도 글 많이 쓰는 이상인이라고 스쿨폴리스 일기예요. 저보다 한 살 밑에 동생인데 교육지원청에 파견 근무를 했죠.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러게 왜 선생님들한테 민원이라고 그러면 절절매나? 민원이라는 게 질문인데 질문에 답해주면 되잖아. 근데 그래 넌 모르자. 선생님이란 직업이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니까. 완벽주의. 그래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들이 이제부터 민원은 그냥 질문이라 생각하고 여유있게 바라보자는 겁니다.